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산불맛집 김선생님. 오늘은 백옥생의 특별한 날입니다. 부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필리핀을 네. 잘 다녀오셨나요? 네, 아우, 초대받으셔서 갔다면서요. 네네, 안 그래도 급하게 네. 그쪽에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네. 저희들한테 이제 제시를 해가지고 예. 제가 급하게 다녀오게 됐습니다. 와, 초청받으신 거죠? 네네네. 와, 어떤 분들은 부회장님 도망갔다고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 네. 우리가 이제 도망갈 이유가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죠? 저희들이 뭐 벌써 43년이 됐고 네. 또 마찬가지로 그 한국의 어떤 K-뷰티의 가장 그 핵심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동남아 이제 시장을 이제 발판을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2년 전에도 계속 영업을 해 왔었습니다. 네. 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좋은 계기가 돼가지고 제가 다녀오게 됐습니다. 네. 아, 그러면 그쪽에도 그럼 KBT에 대해서 뭘 하실 건가요? 거기서 사업을?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 이제 KBT의 그 산업들이 너무 이제 세일, 이제 장사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그쪽에 알려주고 내가 거기에서 베네핏을 받고 그냥 돌아오는 그런 사례가 지금까지 그렇게 많았어요. 그리고 근데 부회장님 마인드하고는 틀리잖아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2년 전부터 해외에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해외에서도 K-뷰티의 기술을 네. 가르쳐주고 그 젊은 친구들이 K-뷰티의 기술을 배워서 창업을 해야만이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되거든요. 그쵸. 단순하게 내가 강의를 하기 위해서 가서 한 뭐 7일이나 8일 세미나를 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이제 중국이나 그 당시에 러시아, 그 다음에 필리핀 쪽에 동남아시아에 갔을 때는 항상 하는 소리가 뭐냐면, 우리 기업, 브랜드 있는 기업이 들어올 때 당신네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네.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임대를 해주면 네. 우리가 시설을 내서 들어오겠다 이거예요. 아. 그러면 1층부터 해서 5층 정도 되는 건물에 1층에서는 이제 상품을 판매하고, 그 다음에 2층은 헤어, 피부, 네일, 왁싱, 단연구, 그 다음에 5층 정도는 아카데미를 만들어놔야 젊은 친구들한테 K-뷰티 기술을 알려줘야 상품이 나가는 건데, 그쵸. 상품을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단타성, 장사꾼의 마인드밖에 되지 않고, 거기에 젊은 친구들이 K-뷰티를 배워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창업이 돼줘야만이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뷰티의 기능인들이 가서 지속적으로 알려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 나라와 또 K-뷰티가 윈윈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어떤 마인드를 계속 알려준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바오에서 사실 그쪽에서도 정책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코로나 시기가 한 2년 정도 가다 보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가장 지금 현재 핫한 게 뭐냐면 K-뷰티입니다. 아, 네. 그래요? K-POP하고 K-뷰티가 가장 지금 핫한데, 아.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뭐 화장품, 그러면 제가 이번에 이제 선크림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이제 다바오에 가서 이제 알려줬는데요. 제품 하나만 이렇게 전달하는 이 자체만으로 걔네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예. 코리아라는 그 자체에 대한 K-뷰티에 대한 신뢰성이 굉장히 뛰어날 때 이때 K-뷰티가 제대로 들어가야만이 올바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죠. 예. 네. 거기는 그 다바오라는 곳이 네네. 부회장님하고 아주 가까운 곳이죠? 고향 같은 곳이죠? 제 2의 어떤 그 우리의 어떤 먹거리를 제가 보기 위해서 제가 다바오를 선택했는데요. 1차 산업의 보고이고 필리핀에서도 전체 농수산물의 80%가 민다나오에서 나와서 마닐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은 1차 산업의 보고고 우리가 배울 점이 또 굉장히 많은 그런 도시다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회장님한테 놀란 거는 네. 이거거든요. 그라비올라. 네. 그렇죠. 천연 네. 항암제 거기도 하고 면역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또 같은 마인드로다가 같이 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 그라비올라를 보면서 느꼈거든요. 네. 제가 옛날에 부동산에 푹 빠져가지고 땅을 사드릴 때, 아, 언니, 나는 500만 원이 전재산이야. 나는 2천만 원이 전재산이야. 막 이런 분들이, 제가 2억짜리, 5억짜리를 살 때 거기다 투자를 하는 게 전재산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돈이 많지 않으니까 저한테 그렇게 맡겼다가 어느 순간인가 저한테 어우 부동산 경기가 내려가니까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까 저는 빚을 얻어서 대출을 받아서 그분들을 다 해결을 해주는데 그 금액을 준 게 아니라 돈은 따로 해서 줬어요. 네. 자 그런데 그때 저를 끝까지 기다려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10년, 15년을 기다려준 사람들. 네. 제가 이 땅을 팔을 때 이 여기에 대출이 나갔잖아요. 대출금하고 양도세 빼고 네. 그 사람들 모여 해갖고 그 비율별로 저는 한 개도 갖지 않고 싹 드렸어요. 약속한 네. 걸만큼. 네. 왜? 감사해서. 저는 돈이 필요 없어지더라고. 그 마음이 돈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 지금도 땅 하나 팔으면 저는 이 사람들 모여 해갖고 이 사람들은 많은 돈은 아니거든요. 많아야 2천원, 2천만원, 3천만원, 500만원인데 이 땅이 4억에 팔려도 저는 양도세와 그 저기만 빼고 나머지는 비율별로 싹 나눠주니까 이분들한테는 기다려준 보람이 있고 부를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자 그런데 민다나오에서 이런 사건이 또 있었다고. 네. 안 그래도 사실 제가 이 그라비올라 이 제품을 2013년도부터 제가 그라비올라를 이제 재배를 하게 됐고 확보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2014년도에 이제 농장을 확보하는데 우리나라에서 2015년도에 어떤 사태가 있었냐면 전 세계적으로 이 그라비올라가 알려진 것이 2015년도예요. 그때 왜 알려졌냐면 전 세계 그때는 메르스 사태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는 그걸 기억하잖아요. 근데 그 메르스 사태 때 한국에서 오다가 돌아왔는데 그 오다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대기업 홈쇼핑입니다. 실질적으로 현대 홈쇼핑에서 저희들한테 오다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저는 판단해 앞으로 현대 홈쇼핑에서 판매가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뭐다? 롯데도 있고 CJ도 있고 다른 또 경쟁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그 회사들이 분명히 민다나오에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왜냐? 이렇게 대답하셨군요. 왜냐? 우리나라 사람은 돈 된다 그러면요. 맞아요. 공짜라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양념을 주세요. 그러면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마셔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외상은 또 소도 잡아먹는다 이런 말이 또 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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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나라에는 보면 좀 험난한 그런 속담이 많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다음 어떤 회사들이 올 것이라고 판단을 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갑자기 생립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건립을 만들려고 그러면 생립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매니저가 와가지고 깜짝 놀라면서 아, 벌써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건축장 옆에 다른 사람이 왔대요. 그래서 제가 누구냐 물어보니까 코리안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당연히 생각을 했죠. 올 것이 왔구나. 그런데 어때요? 그때 쉽게 말해 우리가 생립을 예를 들어서 50페소, 100페소에 예를 들어서 계산하기 좋게 100페소를 제가 준다면 그 옆에서 200페소를 준다 그러니까 우리 생립을 따가지고 오던 원주민들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 거기 200페소 주로 받기 위해서 가버린 거죠. 그쵸. 그때 제가 위기가 왔죠. 그때 제가 그때 고민을 하면서 결단을 한 것이 뭐냐. 그 다음날 저도 마찬가지로 생립 보급하는 원주민을 다 모았죠. 모아가지고 200페소 주는 저쪽이 팔아라 그랬죠.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웰리? 정말이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는 마찬가지로 이 그라비올라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 팔아라 그랬어요. 그 대신 나는 오늘부터는 뭐다? 100페소가 아니고 50페소에 주겠다고 다운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다 원주민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한 소리가 아 코리안 비스트리가 그라비올라 사업을 이제 안 하는 모이다. 또 실질적으로 필리핀에서는 그라비올라 그러면 모릅니다. 이것이 원주민으로서는 부야바노입니다. 부야바노. 예, 그래가지고 이 부야바노 사업을 안 하는 모이다 해서 처음부터 이제 그쪽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롯데가 10일 만에 망해버린 거예요. 왜 망했나 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걸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뭐냐면 돈이 된다 그러면 막 이렇게 조금만 더 준다고 막 뒤쪽으로 움직이고 조금만 더 혜택 준다고 하면 또 근본도 없는데 돈을 투자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문제가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해법이 전혀 보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코로나 시기에는요 저희들 같은 정상적인 기업은 계속 잘해왔는데요
이제 코로나 이제 쉽게 말 인원이 제한수가 풀리다 보니까 불법 회사들이 이제 막 생기는 거예요. 네, 왜냐? 2년 동안 안 하다가 이제 풀리니까 한탕주의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한탕주의가 생기면 또 우리 같은 기업은 또 어떻습니까? 또 고난이 오는 거예요. 아 진짜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실질적으로 롯데가 망한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말리면 돈이 된다는 걸 알았지만 더 중요한 걸 뭐였다? 근조장을 짓지 않고 생립을 받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 그라비올라는 나뭇잎, 나무에서 딱 따르 이렇게 나무가 되어 있잖아요. 따는 순간부터 얘는 열을 냅니다. 네. 황금식물이라 그랬잖아요. 그쵸, 네. 막 열을 냅니다. 그런데 다바오의 온도가 35도예요. 하늘도 뜨거운데 이 자체적으로도 뜨거울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이 그라비올라가 녹아버립니다. 썩는 게 아니고 아예 녹아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어때요? 그날 닦는 것을 그날 씻어가지고 말리지 않으면 다 녹아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날 받은 것을 자 100배소 받다가 200배소 주니까 산더미처럼 살 거 아닙니까? 그날 소화도 못하고 그날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흘 만에 망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지금 현재가 그라비올라의 팩트인데 중요한 것은 그 원주민들은 또 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저는 이 그라비올라를 끊임없이 하기 위해서 근조장을 투자했습니다. 맞죠? 그럼 저는 계속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계속 하는 조건으로서 이제는 100배수 주던 거를 얼마에 준다 그랬죠? 50배수 준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럼 50배수에 이제 제가 생립을 확보하면서 사업이 됐던 거예요. 왜냐? 100배수를 받았을 때 제가 사업이 안 됐어요. 왜냐? 원주민들이요. 밀림 속에서 위험하게 따오는 것을 생각하고 50배수를 내릴 수가 없었어요. 제가 옆에서 보는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저는 손실이 좀 나더라도 원주민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유지를 계속 해왔는데 롯데가 오면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엄청난 위기였지만 그것이 기회가 됐습니다. 근데 어때요? 중요한 거는 200배수 준다 하더라도 안 간 사람도 있잖아요. 맞죠? 네, 그것이 네. 우리 김 선생님의 네, 이야기하고 네, 아까 네, 부동산하고 네. 똑같은 네, 거예요. 네. 그분들은 아마 저하고 비즈니스 했는 분이 그라뷸러에서 평생 먹고 사는 사람들이 세 사람이나 있습니다. 왜냐? 그분들은 배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100배수를 줬을 거 아닙니까? 저도 맞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롯데가 가고 나니까 또 옵니다. 한국인이. CJ가 옵니다. 또. 우리나라는요. 돈 많고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CJ가 또 옵니다. 제가 50배수 받으니까 100배수 준다. 또 갑니다. 원주민들이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아, 아, 바로 그겁니다. 제가 이 그라비올라를 하면서요. 엄청나게 이 삶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주민들한테요. 지금 현재는 각자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 지금 그 백옥생동 운영을 독립채산제로 지금 현재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오느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이걸 더 잘하니까 맞죠? 제가 근조장은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 대신 운영은 너가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생산되는 근립은 내가 돈을 주고 사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내가 돈을 주고 사가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생립을 따온 사람한테 뭐다 페이먼트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은 전부 다 이 사람이 보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독립재산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관리하지 않더라도 이 그라비올라를 확보할 수 있었던 비즈니스가 되는 거고 그래야 상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저는 지속적으로 계속 그라비올라를 가져가고 이분들은 끊임없이 생산할 수 있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1차 산업이 6차 산업으로 성장하려고 하면 이런 독립재산제와 끊임없이 제가 이 그라비올라를 투자하는 만큼 왜? 또 제가 신제품이 나오면 또다시 나갈 거 아닙니까? 그쵸, 맞죠? 네.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제품이 나가게 되면 계속 이 1차 산업은 성장할 거 아닙니까? 맞죠?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1차 산업도 저는 이러한 형태로서 앞으로 또 성장해야 되고 또 그런 마인드로서 제가 저희들 함께하는 쉽게 말하면 산골 맛집
김 선생님의 어떤 가족들도 1차 산업이 성장하려 그러면 기업과 이런 협업업체가 잘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네. 이 그라비올라가 지금 네. 너무 잘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그라비올라가 이게 지금 22만 원짜리를 지금 15만 4천 원에 지금 주시고 계시잖아요. 네네네네. 그죠? 근데 또 스틱으로도 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네네네. 스틱은 또 이게 네. 하나씩 먹기 편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스틱은 어떻게 보면 네. 보관 쉽게 뭐 휴대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요거는 파우치고 네. 요거는 스틱인데 스틱은 또 복용하기 또 쉽게 이렇게 네.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휴대하기 쉽게 이제 백에 넣어 다니기 좋게 만든 상품이 저희들 스틱 제품입니다. 그리고 네. 네. 그리고 대국생에서 저희가 지금 알려드린 게 선크림하고 저 지금 뭐죠? 네, 샴스. 네, 샴스인데. 세정제. 네, 세정제인데. 이게 지금 인터넷이나 막 이런 데 거랑 여기 다른 거죠? 지금 현재 이제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네, 네. 사실은 많습니다. 네. 많고 또 저희들이 안타깝게도 창업조회장님을 네. 제가 섬기고 할 때는 유통체계가 정확했습니다. 했는데 창업조회장님이 벌써 소천하신 지도 벌써 15년이 넘었고 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은퇴하고 난 뒤에 저희들 한국 시장도 시판이라는 게 생겼어요. 시판. 네. 그 다음에 특판이라는 게 생겼고, 네. 그 다음에 홈쇼핑이라는 게 지금 엄청나게 네. 성장했죠. 네. 네.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시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판, 그 다음에 쿠팡이라든지 이렇게 파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 제품은 지사 제품하고 전혀 다르다는 것을 제가 네. 알려드립니다. 네, 그거를 지금 알려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가격대를 그쪽에서 원하는 가격대로 맞춰주려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성분 중에 비싼 제품이나 물때가 높은 제품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분이 예를 들어서 1부터 10이다 그러면 저희들 제품은 10까지 들어간다면 그 제품은 5나 3 정도로 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걸 보고 시판이라 그럽니다. 예. 그것은 여러분들이 왜 가전제품도 사면 네. 왜 홈쇼핑 제품하고 네, 네. 대리점 제품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예. 계시죠? 예, 예, 예.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산골 맛집 김선생님을 통해가지고 제품 나가는 것은 온리 지사의 제품을 그대로 드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까지 지사에서 한 번도 특가로 주셔본 적이 없죠? 지사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판매된다는 것은 아마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네.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네. 처음이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 산골 맛집 김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이 제품을 과감하게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또 신뢰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게 된 것은 또 산골 맛집 김 선생님의 어떤 이 마인드 가고자 하는 또 철학이 정신세계가 저하고 공감이 됐기 때문에 과감하게 제가 백옥생을 유튜브에 알리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런 제품을 네. 지사에서도 잘 팔려왔고 잘 팔고 있는데 당연하죠. 이거를 알리는 거는 지금 그 소천하신 전 회장님께서 그 공백기가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그렇죠. 그 공백기를 메우는 데는 제품을 가지고 알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거를 특가로 드리는 거지 사실 뭐 제품이 나빠서 많이 팔려고 이걸 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백옥생을 다시 어게인 하는 일에 이거가 제품이 있으니까 소개를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저는 이거는 방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방편이고 진짜로는 백옥생 부회장님과 백옥생에 하려고 가려는 방향성, 이념 이거를 여러분에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 가족이 됩시다 라고 해서 알리는 것 뿐이거든요. 자 그래서 2탄으로 또 바로 또 이어 들어가서 지금 10만 명 프로젝트 네네.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 네네. 인터넷에 보여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